오늘은 테리와 한 잔을 하려고 합니다. 너무 귀엽죠? 멍맥주. 기다려봐 줄게. 말좀 하고. 오늘 테리한테 치킨을 사줬어요. 왜 그러냐면 원래 이런 거안 사주거든요, 제가. 근데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테리가 먹으면 안 될까? 손좀 놔봐. 먹을게. 놔봐 좀. 좀 놔줄래? 이거 좀 놔. 놓으라고.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. 근데 마침 또, 아, 우리가 치킨을 또 먹고 싶어. 치킨을 먹을 때 테리한테 조금 덜 미안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강아지 치킨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강아지 치킨을 시켰어요. 독특 수제 간식이에요. 다 닭가슴살로 이루어진 거고,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. 지금 테리가 너무 기다리는 중이거든요. 안에가 포장이, 이렇게 개별 포장이 돼 있어요.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. 이렇게 3개에 7,900원. 택배비가 없어요. 이렇게 3개 포장. 얘가 냉동실에 넣을 경우에는, 냉동실에 넣어도 1개월 유통기한이. 그래서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. 네, 지금 우리는 오자마자 이제 바로 먹는 거예요. 이거 온 기념으로 저희도 치킨을 먹으려고 주문을 했습니다. 치킨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뭐냐? 맥주죠. 멍맥주. 귀엽죠? 이것도 한번 테리가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. 소형견한테 이거 되게 크진 않아요. 손바닥만한 건데 이거 한 번에 먹이면 안 됩니다. 잘라서 주셔야 돼요. 일단 세 개를 오늘 다 먹으면 안 돼요. 키로수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급여량이 있는데 테리는 많이 먹어도 한개반 정도만 먹어야 돼요. 근데 반을 뜯으면 안 되겠죠. 일단 하나만 먹어보겠습니다. 테리 기다려. 기다려. 잘라줄게요. 그리고 이게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너무 차가운 상태에서는 급여시키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충분히 자연해동을 시켜주시거나 아니면은 전자레인지 너무 오래 돌리면 안 되고요.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돌려서 약간 식혀서 먹이면 된다고 해요. 잠깐만. 맥주를 한번 따볼까요? 이거 테리야, 이건 너 거야. 이건 너 거고, 이건 엄마 거야. 우리 사이좋게 먹자. 이거 그냥 컵. 우리 테리가 뭐 거품이 있거나 그러지 않네요. 생선 있는 것 같지 않고. 제가 볼때 그냥 약간 뭐 보리물? 이런 거 아니면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. 색깔만 맥주. 이거 테리 먹어. 이따가 생각 땡길 거야. 치킨 먹으면 원래 땡겨. 아직 기다려. 엄마랑 같이 시작하자. 아직 기다려. 엄마 것도 하고. 짠! 먹어. 뭔가 좀 마음이 편하네요. 이렇게 먹으니까. 최대한 같이 먹어. 엄마 아직 하나도 안 먹었다. 먹네? 우리 테리는 맥주 잘 먹어요, 엄마랑. 같이, 엄마도 같이 그럼 진짜 맥주 아니지? 아니야. 너무 잘 먹는데? 마음에 들어? 이게 조금 들어가는구나. 배 농축액. 액기스트 준다, 이스트. 이게 몸에 좋진 않을 것 같아. 테리한테 미안해서 치킨을 사줬지만 치킨을 거의
10초 컷으로 먹어서 그 뒤로 또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봐요. 그래도 한번 먹여가지고 조금 덜 미안해요.